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인 인공지능 기반 국방 로봇 체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7차 국방기술 포럼을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방위사업청과 서울대학교가 서울대 호환 교수회관에서 제7차 국방기술 포럼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포럼에는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은 물론 정부 출연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국방무기 혁신의 요체가 AI 로봇이므로 AI 로봇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국방무기 체계 혁신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AI 로봇 시스템의 국방 적용을 위한 추진 방향과 속도를 다시 고민하고 재정립할 때입니다. 2020년 시작해 7회째를 맞은 포럼은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 개발에 필요한 첨단 기술 발전 추세를 공유하고 국방 분야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포럼은 AI 로봇과 차세대 국방 로봇의 국내외 발전 동향과 국방 분야 적용 방안을 주제로 지난 4월 확정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국방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을 소개하고 생체 모방형 로봇 등 6개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AI 로봇 시스템 발전 동향과 국방 무인체계 적용 방안에 이어 AI 강화 학습을 통한 사족보행 로봇 발전 추세와 극한 환경에서도 작전 가능한 자율터널 탐사 로봇 개발 사례, 형상변형 무인체계 소요 기획 방향 등이 소개됐습니다. 패널 토의에서는 인구 구조와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와 로봇 기술의 신속한 접목 방안과 민간 기업의 국방 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범 사업 확대, 성실 실패 인정 제도 등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신속한 전력화 연계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